기부금이나 후원금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관련 법령의 개정 작업은 2년째 미뤄져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려다 돌연 연기됐습니다. 지난 2018년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섰지만 수차례 핵심 규정을 수정하며 2년째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조문 수정으로 개정안이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